미안해서 약속이다. 내가 다 먹을 거야. 이거 진짜 맛있는 거 했나냐? 빨리 좀 시켜봐. 얘는 오늘도 싸우고 있네요. 고미분밀 조심. 이분은 누구? 안녕하세요. 청군 내면농협의 감자 선별장입니다. 일단 따라가 봅니다. 여기 감자가 정말 많은데요. 왜 이렇게 감자가 많은가요? 이미 다 소진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까지 판매가 안 돼서 내면에 남은 양이 한 2,000톤 정도 됩니다. 좋은 감자 고르는 법 좀 알려주세요. 운행지 내면 지역의 감자가 거의 다 좋지만 거미! 고미! 감자 하나 먹어볼게요. 무서운 분 아니었네요. 홍천에서 고랭지 감자가 많이 난다고 들었는데요. 고랭지 감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고랭지 감자는 보통 수확 시기에 비교차가 15도 정도 이상 편차가 나서 단단하고 고소한 고랭지의 특성입니다. 고랭지 감자로 어떤 음식을 해먹는 게 제일 맛이 있을까요? 고랭지 감자 반찬. 그 다음에 뭐 있죠? 감자 감자 왕 감자. 감자를 1차적으로 톤백에 작업을 해서 싣고 오면 선별 기계에 의해서 3L, 2L, L, M, S 이렇게 다섯 가지 선별해서 한국 도매시장으로 출하가 됩니다. 1차 감자 선별 중에 썩거나 상처난 것들을 선별해서 좋은 것만 도매시장을 가는 과정을 지금 작업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빼주시고 매일 눈으로 골라내봐요. 새로운 작업장에 왔어요. 감자 선별이 되면 요즘에는 이제 규격별로 다섯 가지 등급에 의해서 박스에 담는 과정이에요. 기계가 들어오기 전에는 농가들이나 농협에서 수작업으로 다 했어요. 감자 감자 왕 감자. 일요령 온다. 완성. 이번에는 농가에서 수작업으로 직접 하는 데인데 가서 열심히 일해봅시다. 고미고미 열심히 해야지. 대답해야지. 응? 환영 끝. 저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감자 감자 왕 감자. 근데 감자가 정말 많네요. 거의 지금 우리가 작업비 정도밖에 안 돼. 그것도 농협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계약을 해서 해주는 바람에 나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버리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지금. 고미야, 너 이거 선별할 줄 알아? 잘 몰라. 일단 이거 하나 챙기고 여쭤보자. 요게 제일 좋은 왕왕이라는 거예요. 요게 그 밑에 이제 왕특이라 그러고 요게 이제 특이라 그러는데 여기까지가 서울 작업이 됐던 거고 요게 이제 그 밑에 상이라고 그 전에 작업이 됐었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 팔아주기 운동에 세 개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지금 감자 팔아주기 운동에 하고 있는 거예요. 고미 잠깐 이거 좀 가져가야지. 자, 열심히 일했으니까 요거 가져가서 맛있게 먹고 여는데 홍보 좀 많이 해줘. 와, 신난다. 오늘은 감자 파티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했어. 별 말씀으려 저희가 많이 배우고 갑니다. 파이팅. 강원도 갑니다.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